롯데백화점이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창사 42년 만에 첫 희망 퇴직을 실시합니다.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23일 오후 사내 공지를 통해 내달 8일까지 근속 2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임금 24개월치에 위로금 3천만 원, 자녀 학자금 최대 3,200만 원 지급 조건이며 지원자에게 재취업 교육 기회도 제공합니다. 전체 직원 4,700여 명 가운데 근속 20년 이상 직원은 2,000여 명 규모입니다. 롯데백화점이 희망퇴직을 접수하는 것은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시대 변화에 맞춘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백화점 측의 설명입니다.